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을 앞두고 남도 농특산품이 인기몰이에 나섰습니다. 네, 밀려준 주문량을 감당하느라 농민들은 흥겨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수경 재배를 통해 키워낸 어린 인삼을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특수 온실에서 두세 달씩 키워낸 새싹 삼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 채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설 선물을 준비할 때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명절 특수를 누리게 됐습니다. 받는 사람도 건강한 음식이기도 하고 새로운 채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더 뭐랄까 기쁨이 아닐까요? 과일 농사가 풍작이라는 소식에 이번 명절에는 사과나 배가 인기 품목입니다. 당도나 식감이 어느 해보다 좋은 데다 가격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낮게 형성돼 산지에서도 주문이 밀리고 있습니다. 택배 접수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상황이어서 농민들은 포장 작업을 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물량이 많이 들으니까 바쁠 때는 쉬지도 않고 쉬지도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요. 인터넷을 통한 남도 농수산물 특판전도 뜨거워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 장터에는 과일과 한우 세트 등 300여 품목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 특수를 맞아 남도의 농특산품이 인기를 끌면서 농민들이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